드디어 도착했다. 아, 야, 날씨 무지하게 덥네. 쟤 근데 오늘은 무슨 촬영이야? 오늘도 또 우리 강력한 또 구독자분이 계시다고 해서 내가 또 여기까지 날라왔지. 와, 진짜 더운 날씨에도 이건 촬영해야 돼. 이런 거 여러분 오늘 촬영도 역시 기대해 주십시오. 오, 이거 뭐야? 잘 쓰고 있네? 그때 내가 그때 촬영했던 그거 올타 거치대. S클래스 딱 맞지? S클래스는 나는 이제 이거 거치할 때가 없을 줄 알았어. 근데 이거 딱 맞아가지고 흔들리지도 않더라고, 봐봐. 오, 이거 완전 거치. 그지? 오, 튼튼한데? 그리고 내 거 윙인데, 이게 그래서 진짜 흔들리지도 않고 너무 좋더라고. 이게 오토 스캔이 들어있고, 뭐 두 개의 모터가 들어있어가지고 충전 진짜 빨라. 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충전돼. 충전 스피드가 진짜 엄청나. 자, 또 되게 좋은 점이 딱 시동을 껐잖아, 이렇게. 껐을 때도 내장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계속돼. 무한. 다시 킬 필요가 없어, 시동을. 이거 100번까지도 해봤다는데, 이거 충전이 일단 빠른 게 너무 좋아. 그리고 다음번에 한 번 더 이게, 내 건 이게 맞춰져 있어. 내 다른 핸드폰 기종을 넣잖아,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에 맞게 또 최적으로도 위치를 선택을 해가지고 충전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되게 괜찮지 않아? 깔끔해 보이고, 튼튼해 보여. 응, 되게 튼튼해. 근데 S클래스에 딱 맞는 거치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이거 지금 되게 잘 쓰고 있고요. 충전이 빨라서 여기도만 껴놓고 이렇게 거치해놓고 다니기도 되게 좋고, 앞뒤로 된 C타입 선 이것도 이제 따로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 선까지만 하나 더 사시면 되거든요. 거치할 게 없어서 이거 도대체 거치대 어디다 달아야 되나 계속 이랬는데, 아주 굿이에요. 올타 거치대. 짜잔! 우와, 지앱이다. 근데 또 지앱이야. 자, 오늘 우리가 갖고 나온 차가 뭐냐면은 GLB에서 진짜 AMG. 무슨 AMG? 35 AMG. 그니까 제일 학급이야, 사실은. 이후 AMG는 없잖아. 35 AMG라고 제일 학급인데, 근데 이거 GLB 35 AMG는 거의 7천만 원이란 말이야. 자, 근데 오늘 차주분은 또 어떤 분일까? 이 GLB니까 여성분인가? 드디어 이제 우리 여성분이 나올 차례가 됐지. 이 딱 GLB를 타면서 아리따운. 그런 여성분? 기대되지? 기대된다. 여러분, 오늘 제가 GLB 35 AMG를 타는 또 아리따운 분을 모시고, 또 이분은 어떤 사연이 있을지, 또 이 차 진짜 저를 오늘은 실망시키지 않을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아, 오늘 어떤 이쁜 분이 내리실지.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전에 이 아리따운 여성 구독자분이 내릴 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야, 우리 구독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다니. 운동을 얼마나 했어요? 패스로는 한 5년 차 정도 됐고요. 지금 구독자분들 뒤로 가기 누르는 거 보여 안 보여요? 아니, 지금 다 기대하고 이러고 있다가 지금 뒤로 가기 뒤로 가기. 여러분 제발 나가시면 안 돼요. 이 차랑 너무 잘 어울리시나? 조금 덩치가 커서 그런데. 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헬스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관장이 된 지 2년 차 정도. 아, 2년 차? 네. 그렇죠. 또 제 마음을 잘 알겠네요. 그럼요. 운영해보니까 엄청난 막 별의별 일이 다 생기죠? 그럼요.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일이 터지고, 그거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다가 또 다음날 되면 또 다른 일이 또 터지고, 행복한 나날이 얼마 안 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아, 갑자기 옷은 왜 갈아입으신 거예요? 이왕 나오는 거 좀 임팩트 있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제 인터뷰 한 동안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요? 네, 됐어요. 이리로 오세요. 이제 팔 이제부터 내리면 안 돼요? 이 차 가격이 얼마죠? 7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7천만 원 좀 고민되는 차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러 차, 어떤 거 고민했어요? 일단 제가 GLC로 살려고 했는데, 쿠페로. 네.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헬스장이. 힘들었었어요, 그때. 힘들어가지고. 네네. 취소를 했습니다. 그나마 조금 나아져가지고 이렇게 GLB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번에 신청했을 때는 카프로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지금 뭐 한 달에 헬스장으로 한다고 했으면은 뭐 한 달에 어느 정도 버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일단은 월 한... 그럼 이게 어떻게 카프죠? 지금 이 차가 월 할부금 얼마씩네요? 리스비? 리스비가 105만 원 정도. 105만 원? 네, 105만 원 정도. 그럼 105만 원 쉽게 낼 수 있잖아요. 카프가 아닌데? 처음에는 카프였는데요. 이 차를 살 당시에요? 그렇죠. 이 차를 살 당시에 2월에 샀는데 제가 그때는 얼마 벌었는데요? 그때는 솔직히 적자였죠. 헬스장이 딱 오픈하자마자 그게 겹쳐가지고. 코로나 터지고 이거 겹쳐서. 네, 겹쳐가지고 1월 중순에 오픈했잖아요, 헬스장. 그렇죠. 그때는 완전 적자였습니다. 이제는 좀 낼만한 환경이 된 거예요? 네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바로 지금 차 바꿔도 되겠는데요? 오늘 촬영 끝나고 바꿀까요? 처음에 얼마 내신 거예요? 보증금이? 2천만 원인가? 한 1,800만 원 정도 보증금 30% 내고. 30% 리스로 사셨구나. 그리고 몇 개월? 난 60개월로 했습니다. 60개월? 네. 그리고 월 나가는 돈이?
105만 원입니다. 아, 105만 원 정도? 네. 오랜만에 좀 이렇게 헬창 카푸어가 나오는데 이제는 또 카푸어가 아닌, 도대체 이 아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대요. 막 오늘 우리 재벌TV에 나와서 그게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일단 우리 차 먼저 좀 볼게요. 아, 저번에 제 거 다른 GLB 영상들은 많이 봤었어요? 네네, 한번 봤어요. 250하고 얘를 보면 이제 일단 그릴이 엄청 바뀌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아, 근데 이 그릴이, 세로 그릴이 확실히 엄청 이쁘네. 이거랑 저 밑에 부분 범퍼 있는데 저게 이제 AMG 라인으로 바꾼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여기, 아, 여기 멋지다. 역시, 요런 데가 옛날에 제가 리뷰했던 이 GLB랑 좀 다른 점이에요. 확실히 더 공격적이게 생겼네. 차주만 좀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분이 내렸으면 딱이었는데. 아, 일단은 이 옆모습이 GLS의 완전히 미니미형이네요. 이게 이쪽이 완전 이제 박스카 그건데, 제가 이 옆모습에서는 이제 제일 멋있는 게 이게 쭉 보시면은, 아, 일단 휠이 멋있네. 이게 이제 완전 진짜 AMG네요. 우리 AMG 이제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야,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 제 거 타이어 한번 보실래요? 저는 한국 타이어. 이게 실제 AMG는 요 타이어 부분도 멋있는데 요쪽 밑에 사이드 스커트 부분이 확실히 다르네요. 이제 GLB의 최강이 뒷좌석이잖아요. 넓은 뒷좌석, 그죠? 네네네. 근데 저 바벨 뭐예요? 아, 헌팅할 때. 아, 헌팅할 때 쓰다고요? 그, 일단 촬영해야 되니까 이거 좀, 힘 세시니까 이거 좀 빼주세요. 네. 네. 역시. 그러면은 저쪽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운동 좀 하고 계세요? 네. 그것도 계속. 죄송합니다. 이게 몇 킬로예요? 아, 이거 25kg. 거기서 저희 촬영 끝날 때 동안 하고 계세요, 일단. 아, 네, 네. GLB는 옛날부터 칭찬한 게 있어요. 공간. 뒷좌석 일단 뭐 누구 태울 일은 많이 없죠? 네, 네, 없습니다. 뒤에는. 아, 거의 안 씁니다. 5인이야. 아, 5인이어가지고? 네, 회식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저 등받이가 이거 눕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됐다. 이게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 상태로 앉으면 이제 머리 공간도 여유가 있고. 내가 왜 GLB 뒷좌석만 먼저 앉는 줄 알아? 이따가 이제 단점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칭찬 먼저 하고 들어가자. 진짜 이거는 넓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패밀리카로.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요 시트 길이? 요게 좀 아쉬워요. 요게 뒷자리 좀 앉아보셨어요? 아니요. 거의 안 앉아봤죠? 네, 한 번도 안. 그러니까 이게 장거리 갈 때는 조금 불편하긴 해요. 통풍 시트랑 막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근데 이 시트가 자동으로 온열 시트가 되네. 따뜻하네, 그냥. 따뜻해, 그냥. 그죠? 여기에 온열 시트까지 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거의 황토방 에디션. 뒷좌석에 이런 조절하고 이런 게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AMG도 이게 안 들어가 있네. 근데 운전만 하시니까 이런 불편함은 못 느꼈죠? 네네. 좀 이쁜 게 뭐냐면은 레드 스티치의 레드 벨트. 그러니까 나는 고성능이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 오늘은 칭찬 여기까지만 할까? 예전에 이 차를 살 때는 진짜 돈벌이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럼 그동안 좀 모아놓은 돈은 있었던 거예요? 보증금 낼 돈은? 아니요. 그럼 보증금 낼 돈 또 어떻게 해? 그것도 조금씩 네. 적금을 깨면서. 아, 깨면서? 네, 깨면서 제가. 그럼 그게 불과 요번년도 초라고요, 그게? 네, 2월입니다. 그때 나서 완전 카푸어로 나오는 거였네요, 그쵸? 아, 그쵸. 그때였으면 카푸어였죠. 아, 근데 뭐 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제가 좀 카푸어로 조금, 네. 인생을 삽시다라고 제가 한번. 카푸어로 인생을 삽시다? 네네. 아, 네. 제보로 드렸는데요. 네. 네. 저도 뭐 젊은 나이에 이렇게 카푸어 인생에서 이제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네네. 네, 내년에는 더 좋은 차로 제가 살 예정입니다.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뭐 주말에도 하고. 일을 쉴 수가 없는 거죠? 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네,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주 며칠 일해요? 저는 솔직히 일주일 다 일합니다. 일주일 다? 네, 오늘도 수업할 거고요. 아, 근데 초창기 한참 그렇게 해야 돼, 또. 진짜 쉬지 않고 수업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또 돈을 버는 거 아니겠어요? 아,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갈 때잖아요. 네. 이렇게 달리다 보면 이 또 다음 차로 레벨업이 되거든요. 아, 네. 다음 차로는 레벨업 뭘로 하고 싶어요? 아, 저는 이미 벌써 정했습니다. 뭘? 포르쉐 911. 911? 네, 내년에 바로 갑니다. 내년에 바로? 네. 와, 코로나 한 번 더면 큰일 나겠다, 진짜로, 그죠? 아, 근데 여기 썬루프가 원래 두 개였나? 기억이 안 나네? 광활하다. 뭔가 좀 파노라마가 아닌 게 좀 아쉽다. 이 가운데 기둥이 있는 게. 아, 그리고 이제 이쪽 보시면 와, 이런데 이제 터치되는 거. 요거는 좋네요. 실제 AMG니까 AMG 퍼포먼스가 있네요, 여기에. 이거 연비 얼마나 나와요? 도로에서 한 8 정도? 8 정도요? 네. 그리고 일반 도로 달릴 때는요? 일반 도로는 한 6 정도 나온 것 같아요. 5.5, 6. 아,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아쉬웠던 게 또 뭐냐면 이 앞에 완전 원존이에요, 원존. 여기 하나로만 차량 전체에 송풍구나 아니면 온도 조절 이런 거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차주님처럼 혼자만 타는 거면 솔직히 괜찮아요? 항상 누구 태우고 다니는 게 아니죠? 아, 네네. 저 덤벨, 바벨, 그쵸? 보충제 애인들이에요, 다? 이쪽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무선 충전하는데 이런 거는 있고. 아, 여기 이런 게 또 있구나. 컵을 넣었을 때 딱 조이는 거 이렇게. 이쪽에 덮개 하나만 있으면 딱 이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랑 다 나오죠?
어, 네, 다 나왔습니다. 그 여기 팔걸이 쪽 한번 보시면은 어, 요 정도면은 거의 지금 CGV급이잖아요. 팔 계속 이렇게 서로. 아, 확실히 뒷모습 보니까 여기 많이 좁네, 여기가. 그죠? 네네. 여기 폭이. 아, 근데 이 마크가 멋있다. 이 마크 보고 이렇게 주위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나? 어, 일단은 뭐, 이 마크를 보고. 네네. 다들 비싼 차라고. 아, 그쵸. 네. 차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AMG 부터 무조건 이런 거 없는 줄 알아요, 다. 이 하단부에 이제 이 배기구도 좀 달라요. 이제 고성능의 상징인 요 저 샤크 날개들이 쫙쫙쫙 나와 있고, 그 다음 요쪽에 배기구, 원형으로 바뀌었어요. 저쪽도. 원래는 사각으로 돼 있어요. 와, 짐이 굉장하구나. 이건 뭐예요? 아, 이거 골프백이요. 어, 골프백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 아버지랑 제 거랑. 아, 있습니다. 그래요? 루이비통도 있네요. 아, 여러분 쇼핑백만이니까 예. 우리 카푸어 컨셉 계속 가자고요. 그 안반 옷 들어있어요. 쇼핑백은 명품 갖고 다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럼 덤벨을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녀요? 아, 예. 아, 이거는 컨셉? 아니, 컨셉이 아니고요. 디자인? 저희 이제 예. 직원들 대회 나가는 거 서포트해 주기 위해. 아, 서포트 같은 거? 예. 넓지는 않은데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네. 이렇게 높이 쌓을 수가 있네요, 되게. 너무 더우니까 빼보라고 말을 못하겠다. 근데 여러분 트렁크는 그냥 쓸만하다 정도? 다 접으면은 그 차박도 되는 거 알아요? 캠핑? 플랫하게?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보진 않았죠? 네, 전 너무 커가지고 덩치가. 그럼 다음에 네. 할까요? 네. 그리고 여기 자동도 있고. 어, 좋아요. 자, 이제 3호 AMG를 타고 있는데 이게 이제 4기통에 뭐 300마력에 한 40토크? 어, 이 정도면 엄청 잘 나가야 되는데 한 실제 AMG니까 와우! 살짝 그 렉이 한 번 있은 다음에 차가 훅 나가버리네. 아, 묵직함은 없고 되게 경쾌하게 잘 나가요. 밟으면은 한번 나가면은 좀 이렇게 한번 좀 겁이 나요. 대신 예전 GLB 250 이런 거랑 비교 훨씬 잘 나가네. 자,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어느 정도 나지? 아, 요 재미로 타시는구나 이게. 아, 재밌다. 한창 그 헬스장 적자일 때 있잖아요. 네. 그땐 진짜 못 벌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자신이 있어서 이걸 산 거예요? 이걸 갚을 자신이 있어서? 자신이 있었고요. 네. 전에 그래도 제가 했었기 때문에 네. 헬스장 이전이기 때문에 네. 아주 자신이 있었습니다. 갚을 자신. 아, 이 차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당장은 적자였어도?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런 거였어요. 막 코로나만 풀리면 나는 다시 벌 수 있다? 아, 네. 지금은 이거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죠? 네네, 맞습니다. 어, 이제 차 내는 건 좀 여유 있어지고? 네네, 맞습니다. 어, 그럼 고급이나요? 일반으로 알고 있어요. 아, 일반도 구입고요? 네. 아, 한 달에 기름값 얼마 들어요? 어,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차 끌 일이 없어요. 아, 그렇죠. 한번 세워놓으면 끝이니까? 네, 그래도 한 15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보험료는 얼마 나왔어요? 이거 보험료는 200만원 정도 나왔어요. 200만원? 네. 나이대 치고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네요? 그죠? 네. 아직 20대고 하면은 그래도 AMG면 한 300 나올 것 같았는데 한 달에 총 나가는 돈이 아까 105만원에다가 기름값 한 15만원 그러면 120에다가 보험료를 월로 따지면은 한 135만원 정도 나가네요, 한 달에. 네네. 지금은 이제 뭐 일이 좀 잘 되니까 그죠? 크게 걱정은 없고.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차를 좀 타보니까 장점 뭐가 있어요? 일단은 장점은 레드벨트가 저는 제일 장점인 것 같고요. 아, 뭔가 포르쉐 느낌? 딱! 아. 점이라고 하면 일단 저랑 좀 안 맞는 크기가 안 맞나? 네, 안 맞은 거? 아, 덩치랑 좀 안 맞는 거? 네, 저 너무 커가지고 솔직히 안 어울려요. 일단 그럼 아까 장점은 뭐 레드벨 타나밖에 없어요? 네, 그거랑 그냥 달리는 거 끝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건 또 왜 들고 나오신 거예요? 아, 제가 오늘 좀 말을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거 가져왔습니다. 뭐 할 건데? 어, 일단 해보세요. 네. 뭐라도 해보세요. 아, 네. 와. 어, 우리 내가 원하던 거 아니야? 자동차와 헬스에 맞나? 아, 저. 아, 저 오늘 촬영해보니까 어땠어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얘기하죠, 하면서. 어, 예, 예, 예. 어, 예. 어땠어요? 어. 일단은 뭐. 촬영. 너무 재밌었고요. 네. 예. 형님을 봐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예. 같은 반장이라서. 아, 그쵸. 예,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아, 일단은 오늘 제가 GLB 3호 AMG를 찍어봤는데, 어, 우리 요 구독자 청년 같이. 카푸어로 시작을 해서 그때는 네 그때는 카푸라기보다 어쩌 해야죠 아 네 어, 어쩔 수 없었죠 그쵸 아 어, 우리가 돈을 못 번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 네 맞습니다 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못 번 거잖아요 네네 그래도 그 차를 산 용기 어, 추천합니다 어 네 완벽한 카푸어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뭐라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또 카푸어 생활을 올려야 좀 해야죠 네네 카푸어 생활을 또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또 그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쵸? 맞습니다 그리고 GLB 35 AMG 어, 주행 이전 거랑은 좀 다르게 잘 나가요. 어제 너 땀 막 받지 마.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GLB 35 AMG 좋아요. 차 좋은데, 여전히 저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차예요. 7000이라면은
좀 전 다른 차를 또 볼 것 같아요. 어, 해야죠 일단. 또 아 예. 마지막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챗볼이었습니다. 와.